금방 왔다 간 흔적이네요. 고라니 배설물들입니다. 이 고라니들이 밭에 와서 전에는 옥수수를 잘라 먹더만 오늘은 도대체 뭘 또 먹고 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방 아직 마르지도 않는 고라니 배설물입니다. 여기는 아직 촉촉합니다. 금방 왔다 갔어요. 금방 왔다가 내 이 온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아, 이 고라니들이 와서 요 대추나무 아래쪽에 있는 그 대추나무 목에 키가 닿는 부분과 싹 잎, 새로 나는 잎하고 그 열매가 이렇게 맺히려고 하는 요 봉오리들을 전부 다 잘라 먹어버렸네요. 야, 이놈들이 또 잎이 고급이네. 이 대추를 한번 볼까요? 이쪽 위에 대추도, 와, 아주 대추를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옆에 원래 잎이 많았는데 잎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네. 아, 이놈들이 대추를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여기도 아주 나무가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자기들 키 안 자르는 데만 나는 거 다 잘라 먹어버렸네. 야, 여기에 대추나무도 한번 볼까요? 이야, 원래 대추 좀 풍년인가 싶었는데 싹 다 잘라 먹어버렸네. 아주 처참합니다. 처참해. 여기 있는 대추나무도 한번 볼까요? 야, 잎까지 싹 다 잘라 먹어버리네. 아, 고라니 식성이 아주 대단하고 고급입니다. 대추나무 요 새로 요 올라오는 요는 키가 안 자라서 못 먹었는데 요 꽃피는 부분 요 부분하고 아주 부드러운 잎을 싹 다 잘라 먹어버렸습니다. 에이, 나쁜 놈들. 아, 제초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제초 작업을 했는데, 어이구, 이게 가슴 높이가 올라오던 잡초들이 이렇게 누웠습니다. 아, 제초 작업을 하고 나면 항상 마음이 후련하게 좋죠. 깔끔한 느낌이 마치 예, 무질서하게 자란 머리카락을 미용실에 가서 깨끗하게 정돈한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한 부분과 제초 작업을 아직 하지 않는 부분의 차이가 확실히 나죠. 이렇게 오늘도 제초 작업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하루에 다 못하고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만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다 보면 풀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공존하는 거겠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초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초 작업하다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완전 기절할 뻔했습니다. 놀라서. 이게 뭐죠, 이게? 아, 이 두더지는 아니고 노루 새끼 같은데, 노루 새끼. 그렇죠. 와, 이게 두 마리가 풀숲에 죽어 있네요. 이게 왜 죽어 있죠? 어미가 여기서 산란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출산을 한 것 같은데. 와, 풀을 베다가 처음에 저는 뭐 큰 쥐가 한 마리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두 마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죽어 있네요. 이 고라니가 여기서 출산을 하고 뭔가 어떤 이유로 새끼들을 돌보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일광 멘탈 충전소에 여기 고라니가 계속 찾아오는 고라니가 있는데 아마 그 놈 같습니다. 아래쪽에 그 일광 멘탈 충전소 땅 안에 숲이 우거진 곳에 여기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숲이 막 이렇게 바닥이 헝클어져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죽은 고라니 새끼 두 마리가 있네요. 아, 이거 이놈들한테 묻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아침에 넘어와서 이 제초 작업하다가 별걸 다 발견합니다. 이놈들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유, 자꾸 놀랄 일이 생깁니다.
이쪽에 제초 작업을 계속 하는데 또 한 마리가 있네요. 이 도대체 새끼를 몇 마리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와, 이 죽은 새끼가 벌써 세 마리네, 세 마리. 어우, 징그럽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이거 뭐 대책이 안 서네, 이 세 마리나. 와, 이 고라니 새끼 세 마리가 죽어 있네요.